네, 이번에는 최근 미국 증시와 우리 증시의 움직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F 투자증권의 최현기 이코노미스트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현기 이코노미스트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에 미국 증시는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증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은데요. 미국 증시의 강세 요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이제 지난주에 미국과 중국의 물가 지표, 소비자 물가라든가 생산자 물가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예상 범위를 좀 넘어서는 어떤 쇼크가 기록이 되면서 인플레이션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높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이제 내년 적어도 상반기 중에는 이제 완화될 것이다라는 시그널들이 계속 포착되고 있다라는 점이 투자 심리 개선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경제 지표 호조와 또 이제 실적 시즌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전일 같은 경우도 이제 유통업체들의 이제 실적 호조가 기록이 되면서 생각보다 미국의 소비가 견조하다라는 점이 좀 확인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물론 이제 뭐 어제 발표된 10월 미국의 수입 물가도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이제 전월 대비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근데 이미 어느 정도 이제 물가가 좀 올라갈 거라,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좀 올라갈 거다라는 이미 좀 예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을 누르는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긍정적인 거는 전일 그 산업생산 그 지표에서 이제 가동률이 좀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좀 어쨌든 좀 최악의 국면은 좀 지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공급망 병목 현상이 일부 완화된다라는 시그널이 계속적으로 좀 포착이 된다면 인플레이션 우려 자체도 좀 시차를 두고 좀 완화될 여지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경제 지표의 호조와 기업 실적이 좋아지는 것 등이 아무래도 미국 증시의 강세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미국과 유럽에서 지금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공 치료제의 이제 출시도 임박한 것으로 나오는데 어떤 부분에 좀 주목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뭐 국내에도 이제 위드 코로나 이제 정책 하에 이제 놓여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이제 일부 백신 보급이 빨랐던, 그러니까 접종률이 빠르게 상승했던 유럽 일부 국가들이 최근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제 폭증하면서 이제 재차 이제 봉쇄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경제 활동 재개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유로존의 어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약화된 점, 궁극적으로 이제 경제 전망이 이제 불투명해졌다는 점에서 유로화가 좀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환율 부분에서 보면 이제 글로벌 달러화의 강세 흐름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달러 인덱스가 이제 거의 이제 96선 부근까지 지금 상승해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다 보면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미국 증시의 어떤 상승세에 비해서 이제 국내 증시가 생각보다 그 흐름 자체가 미진한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환율 부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달러화 강세가 지속이 되면 궁극적으로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미국 증시의 상승 흐름을 국내 증시가 지금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요인이 결국에는 환율 요인과 그리고 공급망 병목 현상, 특히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이 물론 최악의 시기는 지나가긴 했습니다만, 국내 이제 아시아 증시에서는 이런 공급망 병목 현상의 어떤 피해가 조금 더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디커플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코로나의 재확산은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에 좀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국내 증시는 뭐 메타버스, NFT 등 이런 이 테마 중심의 종목 장세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지금 뭐 미국 증시에서도 이제 그런 흐름이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국내 증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뚜렷한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장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상승률이 상당히 두드러지고 있는 뭐 NFT라든가 메타버스 관련 투자가 되는 종목들이 상승률이 상당히 두드러져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번 주에도 이제 그와 관련된 뭐 카카오 계열사들의 컨퍼런스라든가 뭐 국내 최대 게임쇼인 지스타 2021 이런 것들이
개최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관련 업종들이 특히나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외국인의 자금이 유입이 되지 않으면 결국에 이제 뭐 결국에 시가총액이 높은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많은 대형 반도체 업종들이 좀 주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이런 그 테마와 관련된 어떤 좀 투자가 좀 지속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물론 이제 경기의 불확실성이 뭐 10월보다는 좀 완화되고 있긴 합니다만 계속적으로 인플레이션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상존해 있고 또 정책 모멘텀이 약화된 상황에서는 매크로의 어떤 불확실성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업종들이 또 이들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좀 당분간은 어쨌든 이러한 뭐 엔터, 미디어, 뭐 소프트웨어 이런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양호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테마 장세가 좀 지속될 것으로 보셨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엔터, 미디어, 게임 등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